때려 긋네, 쑥 때려 긋어. 정말 초가상간 집을 지어. 또 만만찮네, 만만찮네. 자, 가래나무 밑에 집을 짓고 아들 딸 낳고 살고 지고. 어느 날 홀연히 주인은 떠나시고 산골집 쓸쓸히 쓰러져 가는구나. 야, 그나저나 아무리 시골 동네라지만 이렇게 인적이 없어가지고서야 이거 뭐. 이 나무도 좋은 나무로 아주 제대로 따듬었는데. 진흙을 척척 발라버리고. 옛날엔 이 고래도 사람이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털어 먹고 살 거는 없고. 이 집은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닌데. 여기 소자리네, 소자리. 바람에 덜렁덜렁. 어떤 집이라도 사람 떠나고 그렇게 되면 이 모양이 됩니다. 백열등은 매달려 바람에 덜렁덜렁. 속치 있었던 자리도 이렇게 돼버리고. 언제까지 살았던 거야? 아, 1989년 2월 4일. 그럼 90년대까지 살았다는 얘기 아니야? 신년 소망. 대학생 오다가요.
한쪽에는 신식집이 들어서고, 한쪽 집은 폐가가 되었구나.